장범만 찾는다 그러고. 아니 근데 도련면이는 왜 우리만 공격을 하는 거야 진짜. 마법약이고 전술훈련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마녀회파 의장 자리를 준다고? 설마 도련변이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미쳤어! 도련변이 마법사 밑에 들어가게? 근데 마녀회파 의장이 어쩌고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한번 그런 거야. 아 정말 도련변이 정말 세네. 아니 어떡하죠? 아 얘하고 수리는 그만 들어가 자라. 내일 또 학교 가야지. 네네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만약 자루가 도련변이한테 항복을 하면 어쩌냐? 방법이 없잖아요. 아,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아그. 우리도 그만 찾아. 예. 예. 찾아. 도련변이가 자루한테 하루의 시간을 준 건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무조건 내일 공격을 할까요? 아니, 그건 무모한 짓이야. 이제 마법 발찌까지 생겼어. 조심들어야 돼. 분리되는 마법약을 먹인 다음에 공격을 해야 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얘하고 수리는 학교 갔어? 네. 마법약을 먹일 방법이요. 낮엔 괜찮아. 도련변이들의 활동력이 약해지고 인간 세계엔 소음이 많아져서 도련변이들이 들을 수가 없거든. 자,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면 희생이 있더라도 무조건 공격을 해야지. 지금이요? 응. 오면 마법방으로 데리고 와. 빨리 교신해봐. 아, 예.
여자들. 예. 너희들 도련변이 마법사 밑으로 들어가라. 예? 예? 아니 형이. 마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형이! 자루형하고 마녀 회파 마법사가 돌연변이 마법사의 부하가 되기로 해요. 물론 마법약을 먹기 위해서 가짜로요. 사고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돌연변이 마법사? 수련의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네요. 돌연변이 마법사가 다시 아지트에 나타나요. 자루형하고 마녀 회파 마법사들이 돌연변이 마법사인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